퇴행성 관절염 2기에도 중량 운동을 거뜬하게 해내고 계시는 김수정 씨는 사실 철갑상어 콘드로이친을 매일 섭취한다고 하시거든요. 콘드로이친 섭취가 연골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나요, 선생님? 연골은 혈관이 없는 대신 활액을 통해 콘드로이친과 같은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네. 활액은 연골에 있는 점성 액체인데요. 우리가 걷거나 움직일 때마다 연골이 눌리면서 속에 있던 활액이 빠져나갔다가 압력이 풀리면 다시 활액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콘드로이친을 보충해주면 활액을 통해 연골 세포에 전달되어 연골 세포의 재생과 증식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콘드로이친 섭취가 연골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험을 통해서 친절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보이는 스펀지와 두부를 콘드로이친을 섭취한 연골과 노화를 방치한 연골로 가정해보고요. 네. 외부 충격이 발생했을 때 두 연골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비교해보겠습니다. 콘드로이친을 잘 섭취한 연골은 이 탄력이 있어서 무릎으로 오는 충격을 잘 흡수하고요. 관절의 움직임을 이제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네. 반면에 노화를 방치한 연골은 외부 충격에 쉽게 뭉개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저거를 못 견디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연골 관리가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 실험을 보고 나니까 이게 이제 미리미리 좀 챙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철갑상어 콘드로이친이라고 했는데 이건 어떤 건가요? 철갑상어 콘드로이친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선 철갑상어를 먼저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철갑상어는 150년 이상 장수하는 견골 어류죠. 네. 소, 양, 말과 같은 가축의 수명이 20년인 걸 생각하면 굉장히 긴 편입니다. 그래서 단단한 뼈를 가진 철갑상어가 긴 시간 동안 헤엄칠 수 있는 이유는 이 연골 속에 있는 콘드로이친 때문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철갑상어 연골은 철갑상어의 체중의 약 10%밖에 되지 않는데 네. 장수의 원인으로 꼽힌다니 신기하죠? 네, 그렇습니다. 철갑상어 콘드로이친은 건강한 사람의 연골에서 발견되는 C6X가 풍부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 말씀은 C6X가 풍부하니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말씀인 것 같기는 한데 C6S가 뭔가요, 선생님? C6X는 콘드로이친의 형태로 연골 세포의 재생, 탄력의 주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골이 건강한 사람일수록 C6S 콘드로이친이 높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갑상어 콘드로이친이 부족할 수 있는 C6S라는 것의 비율을 높여줄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아. 나아가 철갑상어 콘드로이친은 건강한 사람의 연골과 아미노산 구성도 비슷해서요. 흡수율은 높고 생체 적합성도 높습니다. 아, 비슷하구나. 네, 흡수율과 생체 적합성이 높은 콘드로이친이 우리의 연골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는지 실험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우리의 연골을 재현해 보았습니다. 조각이 빠져 있으면서 구멍이 흐트러워 보이죠? 네, 맞습니다. 이 구멍을 채워주기 위해 콘드로이친을 섭취해 볼 건데요. 네. 인체와 구성이 다른 콘드로이친을 섭취하면 어떨까요? 안 들어간다! 맞습니다. 네. 이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잘 흡수가 되지 않는 겁니다. 네네. 하지만 사람과 형태가 유사한 철갑상어 콘드로이친을 섭취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어떤가요? 아, 딱 맞아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맞아요. 흡수가 되는 거네요. 메워주네. 네, 우리의 몸과 흡수한 콘드로이친 섭취가 예. 우리의 연골 건강에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구조와 맞는, 그래서 나한테 흡수했을 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성분이 무엇인지 이걸 살펴보고 먹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겠네요. 네, 이 철갑상어 연골에 풍부한 C6S는 네. 연골의 상처 치유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 퇴행성 관절염 쥐에게 이 철갑상어 콘드로이친을 복용시켰더니 이 연골 세포가 이제 치유가 되고 연골 표면이 이제 정상 연골같이 이제 매끄럽고 균일하게 분포되었고요. 이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도 절반 이상으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네.